자꾸 나 예약석이라고 깠어. 거리두기 몰라요? 거리두기? 안녕하세요. 어른이의 취미생활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동물의 숲을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업데이트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불러보지 못했던 NPC인 스승과 일반 주민인 하키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마을 구경 가요. 얘 누구야? 원래 있었어? 뭐게도 저도 두 달 만에 제 마을에 들어가는 겁니다. 큰일 났어요. 잡초가 엄청 많겠죠? 오랜만에 왔다니 여우리가 할 말이 엄청 많네요. 머리 왜 저래? 뭐야 얘 왜 이래 꼬라지가? 아 됐다. 미안하다 너무 오랜만에 봐서. 괜찮지? 하나도 안 괜찮다고 하네요. 잡초봐. 잡초봐. 어딜 먼저 가볼까? 쇼핑몰 해야겠다. 의상을 한번 예쁘게 갈아입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작업자 컨셉으로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자고 있어야 될 부엉이가 깨있네요. 오늘은 말을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갑돌이는 찾으러 선착장에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긴가? 여깄다! 선착장에 도착했는데요. 갑돌이에게 말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어에 가고 싶어. 진짜 쌍도둑. 그럼 보트를 타고 신비의 섬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 섬을 한번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아닌가? 여기 있다! Nope. 아이고. 아이고. 아, 미안합니다. 뭐라고 얘기할까? 당신을 찾으러 왔어요. 부엉씨가 부탁하길래요. 땅에 묻고 물을 주면 다음날 복원이 된대. 뿌리를 내린대. 무슨 말일까? 오랜만에 낚시인데요. 농어를 잡았습니다. N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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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못 잡는데? 아. 짜잔! 왕나비도 잡았습니다. 가을 느낌이 물씬 나는 섬 투어를 마치고 그럼 이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돌아가는 길도 로맨틱하구만. 낭만이 넘친다. 자, 그럼 이제 빨리 박물관으로 돌아가서 부엉이에게 말을 걸어보도록 할게요. 부엉씨, 일어나요! 잘했다! 마스터한테 받은 토용을 땅에 묻고 이렇게 물을 주었습니다. 공사까지는 이틀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틀 뒤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커피숍에 가야 되기 때문에 커피숍에 알맞은 의상으로 한번 갈아입어봤습니다. 커피숍이 완성됐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엉씨! 카페가 완성이 되었다고 하네요. 아 여긴가 봐. 오 입구에 이렇게 커피잔도 있어. 심쿵. 우와 주더진가 봐. 오르묵씨래 오르묵씨. 우와 나도 한 잔 주세요. 사이폰 커피야. 이렇게 원샷 때리나 커피를? 역시 아메리카노. 전 일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닌데. 아 이거 여기 있네. 아미보 카드 자판기. 오 아미보 중개센터래.
아미보 카드를 준비해서 터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승 이제 올 수 있나봐. 나 소름 돋았어. 지난번엔 안 됐는데 제 눈앞에 스승이 앉아있다니. 뭔가 못 만나던 친구를 만난 느낌이에요. 스승도 불러왔으니 그럼 일반 주민도 한번 만나볼까요? 이번에는 하키입니다. 우와 귀여워. 너 맞아? 나랑 커피 마시자. 저 부리로 커피 마시는 거 봤어? 겨울에 제일 잘 어울리는 친구 같아요. 저는 여기 의자가 많이 있어서 여러 명을 한꺼번에 부를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명만 부를 수 있다는 점 좀 아쉽기도 하지만 뭔가 되게 따뜻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은 동숲 업데이트를 기념해서 아미보 카드로 못 불러왔던 주민들을 한번 불러보았는데요. 새롭게 생긴 귀여운 카페도 구경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불러보지 못했던 아미보 카드가 있다면 한번 이번 잠에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워진 겨울 여러분도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실 텐데요. 동물의 숲 새 업데이트와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근데 얘도 되나? 이거는 그때 치동수 카드인데 한번 해볼까? 왔어 왔어 왔어. 제 캠핑장에는 누가 왔을까요? 이 뭐야? 호랑이야? 백호야? 호랑이야. 얘는 말투가 근대인가봐. 말끝마다 근대래. 왜 무슨 일이야 나타니? 뭐 죽었어? 뭘 죽어? 위에 물도 있잖아. 그럼 무슨 소리라 해. 왜 우리 나타니 죽여? 살아있는데. 아, 죽은 줄 알았어. 요정이야 요정. 아까랑 다르네. 토용 조각에서 토용이 됐네. 아하, 토용은 바로 이렇게 생겼네요. 다양한 취미생활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